번째 주제는 What is a program?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인풋, 뭔가 데이터를 키보드나 파일이나 뭐 다른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였어. 그런 다음에 아웃풋,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도 가공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 아웃풋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어떤 공식이라든가 혹은 conditional execution,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혹은 repetition, 무슨 어떤 하나의 과정을 반복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요 다섯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인풋과 아웃풋, mass, conditional execution, repetition, 반복. 요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a sequence of instruction. 어떤 인스트럭션의 시퀀스.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줄을 말해요. 줄. 한 줄로 쭉 늘었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방금 설명되어 있던 내용을 조금만 더 보충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죠. a series. 시리즈예요. Series of sentences. 문장들의 연속적인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execute the sentences one by one. Series one by one. 하나씩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from top to bottom. 처음 꼭대기에서 아래쪽까지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가져온 데이터, 처음을 소스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소스 데이터라고 그러고 이것을 나중에 아웃풋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웃풋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제 소스 데이터를 어딘가에서부터 2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2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다음에 더하기라는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라고 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인풋 데이터는 2와 2와 플러스죠. 그죠? 이때 플러스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런 플러스와 같은 것들을 function 혹은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function or verb 동사예요. 그리고 2라고 하는 거 있죠? 2는 얘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value라고 표현합니다. value 혹은 명사라고 표현해요. 명사.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동사와 명사, 그죠? 동사와 명사를 어딘가에서 받아와야 돼요. 받아오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할 수도 있고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해서 명사와 동사를 조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 결과가 4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사업, 4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이고, 아웃풋은 항상 noun,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풋은 동사와 명사예요. 인풋은 동사와 명사이고, 인풋은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데이터이고, 아웃풋은 항상 명사만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의 구조입니다.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은 요거예요. 2와 2를 받아들이고 다음에 플러스라고 하는 펑션 동사죠. 그죠? 2는 얘는 명사예요. 명사는 value라고 할까요? 그냥 명사 n이고 2도 명사죠. 명사이고 플러스는 동사. 그죠? 대문자로 적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소문자로 적을게. 명사는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noun 2도 noun 그리고 동사 더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로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플러스이고 다음에 아웃풋은 얘는 noun 되는 거죠.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센텐스로 구성되고 센텐스는 또다시 어떻게 뭘로 구성됐나요? A sentence는 is composed of more than one 하나 one 또는 more than 그죠? equal to or more than one noun and 마찬가지 equal to or more than one verb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명사와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동사로서 하나의 sentence가 구성이 되고 그죠? 이 sentence들로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고
그죠?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실행해 나가는데 실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센텐스가 있어요. 하나의 센텐스 1 있고 또 센텐스 2가 있어요. 두 번째 센텐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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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다음 세 번째 센텐스도 있어요. 세 번째 센텐스 1을 먼저 컴퓨터 실행하죠. 그런 다음에 끝납니다. 지우고 다음에 센텐스 2는 이번에 얘는 컨디셔널이에요. 컨디셔널 센텐스가 있어요. 얘는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실행을 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실행을 안 하고 건너뛸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첫 번째는 센텐스 1은 실행을 했어야 됐죠. 그죠? 컨디셔널을 실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리피티션, 리페티브라고 표현합니다. 티바. 리페티브. 반복적인 센텐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센텐스는 이거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센텐스 3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할 수도 있고 센텐스 2번은 실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센텐스의 종류는 이세 가지. 그냥 실행할 수도 안할 수도 있거나 여러 번 실행하거나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센텐스 4 마지막으로 4가 있다 그러면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탑이에요. 탑 바텀이죠. 마지막이죠. 바텀까지 한 문장 읽고 실행하고 또한 문장을 보고 실행하거나 말거나 결정해서 실행하거나 말거나 하고 다음에 한 문장 읽고 반복해서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번 반복해서 하고 다음에 마지막 센텐스를 수행하게 되면은 end. 프로그램은 end of the program. 동작이 끝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입니다.